하고 주말을 쉬고 싶었던 선생님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, 제 생각에는. 예. 고맙다라는 마음을 상호 표현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취지에 맞는 일이지만 그날 안 해도 전날 할 수는 사실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금 누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스승의 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학생도 하고 학부형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선생님 할 때만 해도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또 뭐 상당수 달라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편지를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감동했어요. 그래서 비싼 선물을 엄마들이 해야 되고 고가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의식을 가질 필요가 굳이 없으세요. 그리고 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부담스러워요, 학부모도. 네. 아니, 선생님도 사실은. 선생님도. 그래서 제 옆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비싼 지갑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. 네. 비싼 브랜드의 지갑을.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근데 그걸 받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밖으로 갔어요. 밖으로 갔는데 가서 망신만 당한 거예요. 그게 그래요? 뭐냐 하면 비싼 백을 사는데 그 지갑이 딸려오는 거였어요. 덤으로. 근데 엄마가 백은 가지시고 너무 비싸니까 이 지갑만 이 선생님이 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드리긴 드려야겠고 브랜드는 있어야겠고 그런 그 강박적인 그런 관념에서 나온 일종의 해프닝인 거죠. 아 이게 뭐? 어휴, 아. 이거 뭐야? 팔찌. 야, 이거 선생님한테? 어, 네 분가. 이거 원조 팔찌. 홍지호 씨? 아 제가 그거 만든 게 아니고요. 저희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. 아, 직접? 직접이요. 실제로? 네. 근데 제 땀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아, 본인의 땀? 큰애가 유치원을 들어갔을 때 그날이 다가오니까 뭐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근데 너무 큰 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보이게 싼 거를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. 정성을 네, 근데 그 당시에 그 원석으로 낀 이런 팔찌가 유행이었죠. 유행이었었어요. 진짜 윤석 씨가 만든 거예요? 네, 진짜예요. 진짜. 그래갖고 따는 것까지도 매듭까지 저는 다 했어요.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안에 매듭 줄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매듭 찍고 하면 한 20분에서 30분이 걸려요. 근데 너무 잘 만든 거를 주위에서 아니까 나도 하나만 해줘, 나도 하나만 해줘. 그러니까 진짜 잘 하루에 한 만들어야 되니까 한 10개씩 밀리는 거야. 나는 집에 와갖고서는 집에만 오면 매듭 잡고 있어요. 반대쪽에 앉아. 네, 그때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. 야 이거 이렇게 힘든데 우리 나가 팔자. 이제 팔자. 이렇게 힘든 걸 왜 그냥 주니. 그래서 선생님 주기도 아깝더라고요. 제가 내 정성도 들어가 있어. 아니 돈으로 완전할 수 그러니까 없는. 차라리 선물을 사주고 우리가 이걸 팔자. 아니 충분히 팔리겠더라고요. 너무 잘 만들어서. 아니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집에서. 그랬어요. 그러니까요. 사실 좀 알바도 뛰었어요. 한 동안 저거 만들으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집에 이렇게 나무로 된 도마 있잖아요. 네. 도마에다 못을 박아서 줬어요. 자기가 불 땡기는 사실. 그래서 이건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니까 못에다가 한쪽 감고 발로 이렇게 타고 땡기면서 하라고. 그랬더니 또 그거 혼자서 또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모르겠네요. 이게 아니 근데 단도직입적으로는 그 선생님을 하셨었으니까 그 하여튼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럼요. 저는 형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아서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 다 돈을 다 걷어서 저는 이제 그 금반지를 받았었어요. 근데 금반지가 애들이 다 1, 2천 원씩 모아서 그때는 한 돈에 5만 원 정도 할 때니까 애들이 금반지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변치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그 변지를 보면 내가 선생님을 했을 때 추억도 있고 아이들도 생각이 나요. 그리고 그날은 선물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써야 돼요. 받을 때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받았지만 나중에 누가 뭘 줬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을 기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.
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 계셨냐면은 그 집은 집이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어요. 그 동네에서 조그만 중국집을 하시는 분인데 극구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. 네. 제가 됐다 꼭 됐다 그러는데 극구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어서 받았어요. 받았는데 그걸 열어봤는데 만 원이 들은 거예요. 근데 그때도 만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었어요. 학부모 육성예비가 10만 원이었으니까 보통 이제 단위가 그 정도는 됐었거든요. 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을 제가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